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들로 도내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지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두 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모처럼 가족이 다 함께 모인다는 기쁨에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있습니다. 조금 모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추석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특별한 날이니까. 긴 여정에 몸은 고돼도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면 설렘이 앞섭니다. 꼭 가족들 다 모여서 또 장남 역할을 하고 뭔가 좀 부부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다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 최고 인기를 끄는 건 단연 떡집입니다. 식구들과 나눠 먹을 떡을 사기 위한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금방금방 나오는 거라 맛있어요. 간도 잘 맞고. 그래서 여기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도 여기서 사요. 네, 가족끼리 모여서 부침개도 하고 떡도 먹고. 아이들은 전통 한과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콩가루에 꿀을 붓고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반죽을 빚어 문양판에 찍으면 맛있는 전통과자 다식이 만들어집니다. 추석 맞이해서 다식 처음 만들어보니까 모양이 나오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연휴 첫날인 오늘 도내 고속도로는 귀성길에 나선 차량들이 몰리면서 아침부터 지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하루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평소 주말보다 10만 대 많은 40만 대가량.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가 자정쯤 해소됐다. 추석 당일인 내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귀성길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 인근에서 SUV 차량과 경차가 충돌해 한 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쯤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터널에서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해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났던 중앙시장 나동을 보수 보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정상화가 된다 해도 돌아갈 곳을 보장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작은 공간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다 화재로 생업을 잃은 A씨. A씨의 임대 계약은 지난 4월까지였지만 정상화까지는 계약이 잠시 중단된 걸로 하자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임대인은 새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험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법 얘기를 하냐고. 비단 A씨뿐만이 아니라 화재 전에 맺었던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임대인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아예 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화재 피해를 떠안는 데다 계약까지 해지당하면서 시장이 정상화돼도 돌아갈 곳이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까지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합니다. 전면 재건축을 결정했다면 자동 연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보수 보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그냥 계약을 깨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깨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나동을 보수보강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예상 금액이 40억 원을 넘다 보니 건물주를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고 상점의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도 상의해 보수보강 결정이 실제로 이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불이 난 지 8개월. 피해가 적었던 일부 상인은 영업을 재개했지만 대부분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두고 강원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교육청 60%, 도와 시군 40%로 예산을 분담하자는 도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도교육청이 70%, 도와 시군이 30%의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 분담률은 다음 달 2일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만나는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과밀 현상을 빚고 있는 원주 기업도시의 내년도 학생 수를 예측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까지 유치원생과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년 기업도시로의 이사 계획과 분산 배치 시 선호 학교 등을 전수조사해 내년도 학급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거주 학생들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관내 학교로의 전입하기 허용되며 내년 입주 아파트의 경우 통학버스가 마련돼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에 개교할 삼강중학교는 33개 학급 규모로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의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빌려서 볼 수 있는 제도로 지난 한 달 동안 100여 건의 신청과 70여 건의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연휴 기간에도 바로 대출 서비스를 이어가며 업무 협약을 맺은 관내 서점 7곳에서 1인당 한 달에 3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육 판매업소 4곳과 식육 가공업소 3곳, 식육 포장업소 1곳 등 모두 9곳으로 위반사항은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 3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판매 1건 등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에서 빠진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연말 전에 추가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용료를 명시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의 경우 성인 4,000원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